나랑은 산낙지만 죽도록 처먹더니 여자랑은 랍스터 먹냐? 누구? 아이고 저기 비가 와서 그런가 저 사람을 좀 잘못 보셨나 본데 그 나가서 얘기를 좀 하셔야겠네. 이러고 돌아다니느라 그렇게 스태미나 노래를 불렀구나 니가. 자, 니가 환장하는 타우린 저 칼로린 저 단백이다. 어디 먹었어? 받쳐 먹어라 이 나쁜 놈아. 야, 야 웨이터, 야 너, 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자식 어디가 좋아요? 네? 스타일. 이 정도면 쓸만하죠. 내가 사준 옷이니까. 야, 벗어. 뭘. 벗으라고! 어떻게 나 몰래 다른 여자를 그것도 내가 사준 옷 입고 어떻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야, 바지도 벗어, 이 새끼야! 야, 이거 바지 내 거다! 바지 내 거야! 내 거, 내 거야! 야, 우리 형과 빌라주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도 남죠. 왜? 이렇게 추잡하게 진상 피우는데. 자, 연애 언니. 진상이란 무엇일까? 언니 왜 그래? 진상도 크게. 저게 다 뭐야? 산낙지녀. 첫째. 저 동영상 처음 봐? 인터넷이랑 SNS에 쫙 깔렸는데. 아, 처음 해보고 진짜 배꼽 잡았네. 말도 안 돼. 왜? 언니 아는 사람이야? 그러고 보니까 좀 낯익은 뒤통수 같기도 하고. 기진한 연애,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산낙지연은 왜 산낙지밖에 못 얻어먹은 걸까요? 집중하십시오. 여자들은 꽤 스타일리시하다고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아주 질색인 대표적인 아이템이 바로 야상. 레깅스, 레인부츠죠. 레인부츠. 갯벌에 일나가는 아줌마들처럼 고무장갑바람으로 싸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랍스터 얻어먹겠습니까? 뭐가 딱이다? 산낙지가 딱이다. 나는 빵꾸난 팬티를 입어도 내 남자친구는 좋은 옷을 입히고 싶다. 내가 사준 옷 입고 어떻게 네가! 네가 엄마야? 아무리 엄마라도 아들 그렇게 키우면 버릇 나빠지죠. 자,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패배 요인은 집착이었죠. 집착. 아, 저희까지 쫓아간 거 보면 분명 산낙지처럼 아주 집요하게 미행도 했을 거죠. 연애는 치열한 파워 게임입니다. 픽업 아티스트 필립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연애 권력 칠 수 있습니다. 네.
아티스트는 무슨 여자 후리는 사기꾼 아니야 씨. 왜 그래? 아 예? 아 나쁜 놈 만나 뒤통수 맞은 건 여잔데 왜 여자만 바보 취급이에요? 집착 좀 하면 어때서? 사랑하니까 지키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 그깟 권력 줘버리면 또 어때서? 사랑하는 사람 이겨먹어서 어땠을 건데? 여자는요 진짜 사랑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가 산낙지를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척 먹고 싶은 척 같이 먹어줄 만큼 랍스터 엄마 안 사주는 남자한테 조건 없이 비싼 옷도 사줄 만큼 머리 아닌 가슴으로 진심으로 사랑했을 거라고. 아 그거야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폭력. 내가 이만큼이나 희생을 했으니까 내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다. 이 헌신적이고 숭고한 사랑을 받아주지 않다니 넌 무조건 나쁜 놈. 아니, 상대방의 마음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배려도 안 하고 말이야. 아 그리고 저 남자라고 뭐 처음부터 나쁜 남자였겠어요? 이 자고로 남자란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나쁜 남자가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남자라고요. 아 물론 처음엔 좋은 남자였죠. 예쁘다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온갖 달콤한 말로 들이대놓고선 저 자식이 자고 나니까 더 열받아! 아, 그러니까 제 말은 돌변했을 거라고요. 왜 저렇게 흥분해? 지가 산낙지녀야? 네, 바로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산낙지녀는 ONS, 즉 원나잇 스탠드의 표적이 되기 쉬운 여자죠. 산낙지와 비슷한 고통을 겪고 계신 여성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픽업 아티스트 필립과 함께라면 ONS가 아니라 LTR 즉 롱텀 릴레이션십에 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도 가능하고요. 신상 공개가 쪽팔리거나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SNS로 프라이빗하게 아주 실시간 밀착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아이디 러브멘토를 친구 추가해주시면 바로 제가 계좌번호 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특별히 오늘 특강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파격적인 세일가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에서 연애 강의를 그것도 적당히 장사꾼이요? 말이 돼? 아이디 러브 멘토 친구 추가. 너 뭐 하는 거야? 연애 상담 신청. 아 도경 짠하게 왜 그래 너 아무리 연애가 궁한 솔로라도 이건 아니지. 아우 시끄러워. 형 정말 이 세상 일 모를 일이야. 응? 아니 클럽 측돌이 공필규가 대학 강단에 나가서 그 말이야. 필립 아. 필립 필립 필규가 아니라 필립. 그렇습니까 필립 교수님. 아 그나저나 요즘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가 뭐 솔깃이라도 하겠습니까. 이런 거에 미치거든 요즘 사람들. 외롭거든 미치게 연애하고 싶거든. 띠링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알아 바로 입질이 오지 않냐. 야 아이디가 연애다 연애. 어 얼마나 하고 싶으면. 뭐 픽업 아티스트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그 머리 모양 봤어? 무슨 됐고 어? 연애 언니 이거 언니 핸드폰이야? 뭐 내 거라고? 어 진짜 내 거네? 반갑습니다 연애님. 아이디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지네요. 야 강도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한 달 연애 상담료 20만원 입금은 내가 해줄게. 선물이야. 야 이 언니 남자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 몰라? 연애 특강인지 뭔지도 네가 한 줄 내서 같이 가준 거지. 연애 상담을 왜?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산낙지녀 언니 맞지? 나도 말 안 한 거 있는데 나 남자 생겼어. 뭐? 저 남자 전에 나랑 소개팅했던? 언니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언니 괜찮지? 어? 어 그래. SNS 연애 상담? 내가? 희대야 너 돈 필요해서 온 거 아니냐? 아 형 그러지 말고. 아 내가 지금 공중보건에 전역하고 백수잖아. 아 내가 자리만 잡히면은 이자까지 쳐서 갚을 테니까. 됐고 너 딱 한 달만 맡아주라. 어? 아 내가 이런 거 어떻게 해. 야 너도 이런 거 절실하던 때가 있었거든. 어?
아, 형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아, 나 이거 진짜 아니야. 허탈한 아기대야. 아, 형 그러지 말고 빨리 형 거 가져가. 어? 난 오프라인 전문이거든. SNS 짜쳤어. 갈게. 아, 형. 내가 미쳤냐? 내가 그딴 걸 하게? 저기. 아, 감사합니다. 연애야. 딸 아세요? 나 같은 동아리 정진국이야. 안녕. 아, 그 이번 학기에 각한? 나 휴학 간 적 없는데. 근데 너 괜찮아? 안색이 좀... 어? 어... 저, 미안, 나 먼저 좀... 그게 무슨 사랑이야? 왜 말이? 정말 사랑하는 여자한테 절대 못 그러지. 오빠만 봐도 그래. 내가 호두과자 먹고 싶다 그럼 지금 당장 천안까지 달려갈 수 있잖아. 순대국은 내가 싫다니까? 그날로 딱 끊고. 안 그래? 어? 어. 오빠, 이거 어때? 예쁘네. 예뻐야지. 오빠 친구들 만날 때 입을 건데. 이 쇼핑은 날 위한 게 아니야. 오빠를 위한 거지. 됐어. 넌 머리보다 이뻐. 전에 내가 오빠 선물해준 명품 셔츠하고 커플룩처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아, 넌 네가 명품이잖아. 어머, 남자친구분 너무 자상하시다. 그럼요. 지나가는 말로 저거 예쁘다, 갖고 싶다 한마디 하면 그걸 또 세심하게 챙겨두고 깜짝 선물해준다니까요. 너무 감동적이죠. 남자분이 능력 있으신가 보네. 사줬다는 것보단 그 마음이 고마운 거죠. 치대 나왔어요? 세상에, 치과 의사세요? 의사까지. 생각보다 비싸네.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선물 하나 해주세요. 어우, 안 돼요. 너무 비싼데.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모, 여기 깍두기 좀 더 주세요. 예. 저도요. 진짜 진짜 유명하거든. 우리 자기도. 맛있어. 형, 사랑 같은 거 다시 안 할래. 연애 참 비싸다.
완벽남 한 방에 사로잡는 법 가르쳐 주세요. 여자친구랑 사귄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키스도 못했네. 외로워요. 비법 전수죠. 사랑하고 싶어 죽겠어요. 아이고. 해 떨어지니까 아주 몸부림들을 치는 거만 몸부림들을 쳐. 카드값이라도 좀 벌어봐. 사랑. 안 하게 해줘요. 되게 할 줄 알면 안 되기도 할 거 아니에요. 사랑 같은 거 다신 안 하고 싶다고. 무슨 문제라도. 내가 사랑하면 그놈은 꼭 나쁜 남자거든요. 특강 중에 그 찌질이 말대로. 찌질이? 나한테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하고. 누가 너한테 찌질이라고. 아 잠깐 연애님. 혹시 그 사랑 타령하시던 분? 아 이제 안 할 거라고요. 사랑 타령. 아이고. 아,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나? 연애 하고 싶어서요. 사랑은 싫고 연애는 좋고. 나 혼자 그립고 집착하고 사람 질리게 만드는 사랑 말고 내가 같이 있고 싶은 만큼 그 사람도 나를 보고 싶어하는 연애. 그래서 둘이 만나면 즐겁고 편한 그런 연애 하고 싶어요. 온 세상 웃음거리 되는 철진한 사랑 말고. 여자는요 진짜 사랑이었을 거예요. 머리 아닌 가슴으로 진심으로 사랑했을 거라고. 정말 본인이 산낙지녀? 뭐야 귀신이야? 나 신상 털린 거야? 맞네. 아이씨. 아 근데 그런 꼴을 당하고도 그게 사랑이었단 말이 나오나? 아 그러니까 그런 꼴이나 당하죠. 암튼 도와줄 거예요 말 거예요? 아 하고 싶다고 평범한 연애. 응? 아 그럼 일단 어장점검부터 해보자. 주변에 쓸만한 남자가 있나 체크 한번 해봐. 어디든 저평가 유망주가 숨어 있는 법. 느낌 왔어. 아하, 연애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심리학,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일단 어떤 놈인지 데이터부터 모아봐. 우리 같이 밥 먹을래? 아, 덥석 집어먹지 말고 간부터 좀 보라고. 야. 여자가 대놓고 들이대면 남자 다 도망가. 명심해. 액션은 남자가, 여자는 거둘 뿐. 오빠! 어! 오빠! 어? 오늘은 어디 데려가 줄 거야? 밥부터 먹을까? 많이 먹어. 너도 많이 먹어. 어. 와, 맛있겠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 그냥 맛있게 먹어. 이 호감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한 끼 식사만한 게 없으니까. 그게 다야 필리? 전문가라면 뭐 좀 현란한 테크닉 같은 거 없어? 덕지덕지 기술만 갖다 붙인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을 덜어내는 게 중요하지. 예를 들면?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네. 적립해 주세요. 네. 내가 낼게. 아니야 이리 줘. 진짜 내가 낸다니까? 아, 무슨 소리야. 이런 건 남자가 내야지. 이리 줘. 내가 낼게. 남자 여자가 어딨어. 둘 다 학생인데. 그럼
더치페이 하자. 깔끔하게. 여자로서 매력 이전에 인간미가 없잖아. 인간미가. 아, 나 정말. 계산해요. 나는 오빠 여기 되게 괜찮다. 오빠 덕분에 이런 데도 와보고 나 완전 감동했어. 커피는 내가 살게. 이 포인트는 남자의 자존심이야. 일식으로. 아, 오랜만이다.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왜? 아, 기대 이 자식이 잘해줘요? 기대 오빠가 저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아, 진짜. 특히 친구들 앞에서 자존심을 살려준다. 남자는 널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걸? 술 더 주세요, 술. 소주 한 캔 더 주세요. 나눠 먹어. 2만 원. 2만이요?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야, 살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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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나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아니, 맛있게, 맛있게. 흑장미. 도저히 안 되겠다. 왜? 또 뭐? 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그래서 어떻게 연애를 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남자는 좀 있고 뭐 공부든 취미든 아니면 운동이든 이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야. 아, 밀당? 그건 또 내가 전문이지. 연애야. 어. 공부 다 하고 집에 같이 갈래? 그래. 와. 늦게 끝났네. 공부는 잘했어? 나 데리러 온 거야? 가. 집에 데려다 줄게. 오빠. 나 힐 신었는데. 오빠 만날 땐 힐 신는 거 알면서 오빠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근데 어쩌지? 나 발이 너무 아프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조심히 가. 고마워 오빠. 조심히 들어가. 아. 너도 지하철 타지? 나 지하철 안 타는데. 우리 전에 지하철에서 만났잖아. 요새 자전거 타고 다녀, 운동도 좀 할 겸. 어? 나도 자전거 좋아하는데 언제 같이 탈래? 그래. 일단 망했어.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하셨나? 썸남이랑 한강에 자전거 타러 와버렸어. 연애 안 타고 뭐해? 같이 타자. 응. 저 복장은 또 뭐니? 어? 아. 어? 연애야? 아휴, 태생적으로 밀당이 안 되는 여자였구나 너. 사실은 너무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어때? 자전거 데이트. 괜찮아? 연애야, 일단 일어나봐. 아, 어떡해.
남자 소심한 줄 알았더니 상당히 적극적이야. 왜 그래 연애야? 너 괜찮아? 연애 너 자전거 못 타? 어? 어. 내가 가르쳐 줘. 왼쪽. 아야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쓸까? 연애야 브레이크. 아니지. 브레이크. 연애야 페달을 밟아.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야지 균형이 잡히거든. 놓지 마. 놓으면 안 돼? 아 잡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지금보다 페달을 더 빨리 밟아. 놓을 거면 말하고 놔. 아니야 내가 놓으라고 했는데 알았지? 아유 페달을 밟으라니까. 자전거는 달려야지 균형이 잡힌다고. 너 지금 나도 화내는 거야? 야! 너 봤어? 너 진짜 봤지? 야 너 진짜 놓은 거야? 어? 아! 됐어! 그거야! 그게 뭐가 돼? 말도 없이 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지 배우지. 이제 됐어. 안 배울래. 에이, 벌써 포기하게? 좀 쉬자.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해보자. 못하겠어. 겨우 이 정도로 주저앉을 거야? 못하겠다니까. 주연의 화이팅! 아자! 아자! 할 수 있다! 화이팅! 못해! 못해! 못한다고! 너네! 너네! 내가 생각한 자전거는 이렇게 온몸이 쓰시는 게 아니었다고. 이 남자 나랑 연애할 마음 없는 거 아니야? 진짜 그냥 같이 자전거 탈 친구가 필요했던 거 아니냐고. 이 남자한테 자전거라는 목표가 설정됐어. 응? 그럼 남자는 앞뒤 옆 안 돌아봐. 무조건 목표를 향해 달려. 산낙지가 싫으면 싫다. 뭐 도시락이 좋으면 좋다. 제발 말 좀 해. 여자들 입 꼭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화내는 거 그거 얼마나 황당한지 아냐? 꼭 말로 해야 알아 남자? 꼭 말로 해야 알아 남자. 아휴 연애 자꾸 차다. 전화해서 사과해야겠지? 전화하지 마. 사과도 하지 마. 남자한테 연락 올 거야. 그렇게 화내고 와버렸는데 연락이 올 거. 왔어! 대박! 한밤중에 풀메이크업으로 나타나는 여자 진짜 별론데. 남자들 한밤중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도 진짜 별로거든? 연애다. 연애 안녕. 술 마셨어?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남자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거야. 미안. 그럼 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살며시 웃어. 다 이해한다는 듯이. 내가 실은 여자도 잘 모르고 연애도 잘 몰라. 이상하게 나는 내가 좋아했던 여자도 결국은 좋은 친구로 남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 너도 연애가 서툴구나. 그래서 사실은 연애 상담 받아볼까도 했었어. 뭐? 뭐든지 다 학원에서 배웠고 배우면 됐으니까 연애도 단기간에 속성가해를 해치우자 생각했었거든. 여자는요 진짜 사랑이었을 거예요. 머리 아닌 가슴으로 진심으로 사랑했을 거라고. 그때 너 좀 멋졌어. 루저처럼 연애 상담이나 받으려던 내가 너무 부끄럽더라. 아니 뭐 필요하면 받을 수. 연애야. 어? 나 너처럼 연애하고 싶다. 연애 너랑. 이 말 하려고 왔어.
나도 할 말 있는데. 평범한 연애는 이런 거잖아. 내가 꿈꾸던 연애가 현실이 됐어. 너무 좋아할 거 없다. 진짜 파워 게임은 지금부터니까. 오빠 잠깐만. 오빠하고 처음은 좀 아끼고 싶어. 분위기에 휩쓸려서 얼렁뚱땅 말고 둘 다 준비가 됐을 때 정식으로 예쁘게. 그래. 그래야지. 몸의 거리를 조절할 것. 네가 항상 연애를 망치는 짐도 바로 연애 초반이었지. 남자의 뇌는 성적 충동에 할애된 공간이 여자보다 무려 2.5배나 더 커. 스킨십의 진도를 주도하는 자가 연애의 권력을 쥔다. 또구놈의 권력 얘기 재미없어. 그럼 관둬. 귀찮은데 잘 됐네. 환불해줘. 권력 다툼 재미없다고 하더니 갑을관계로 권력 잡나? 큰일 났다. 나 지하철이야. 그게 뭐? 나도 지하철인데? 나 지하철 못 타거든.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예. 이건 또 무슨 병이래? 아씨, 그게 아니라 동영상 사건으로. 어떡하지? 아, 어떡해.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근데 왜 지하철 탔어? 아, 몰라. 나도 모르게 너 때문에. 아, 너랑 얘기하다가 정신없이. 그럼 나랑 얘기하는 동안은 괜찮았던 거네. 지금도 나랑 얘기하고 있고. 맞아? 어? 너는 나랑 얘기하고 있었어. 혼자 있었던 게 아니야. 천천히 주위를 봐봐. 널 보는 사람 있어? 없지? 음악 들을래? 좀 어때? 어, 괜찮은 것 같아. 야, 환불은커녕 추가 요금 받아야겠다. 너의 꿈마저 그늘을 드리워도. 언니, 응? 연애 상담 효과 좀 봤나봐. 제대로 잡았더라? 제대로 잡아? 진국 오빠 말이야. 왜 얘기 안 해줬어? 아니, 그냥 여태 만났던 남자들에 비해서 너무 평범하잖아. 하! 언니, 진국 오빠 치대생이잖아. 치대? 진국이가? 요음을. 난 기대 오빠가 평범해서 좋아. 치대 나왔다며? 응, 딱 적당하잖아. 피부과, 성형외과처럼 대놓고 선물도 아니면서 외과에서처럼 사람 목숨 왔다 갔다. 너무 피곤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집안은? 너네 집보다 좀 기운다 그러지 않았어?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편이 낫지. 시댁 눈치 보고 효도 봉사하는 거 나랑 안 맞아. 적당히 내 목소리 내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집에 진짜. 여우. 외모는? 같이 다니기 안 창피할 정도는 돼. 좀 이따 오면 봐. 궁금해. 근데 왜 안 오지? 원래 약속 시간 칼인데.
아 미안 늦었네. 오빠 왔어? 내 친구들이 오빠 보고 싶다고 하도 난리 쳐서. 세롬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예. 듣던 대로 너무 멋있어요. 오빠 되게 멋있지?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오빠 많이 먹어요. 삼불고기 좋아하세요? 그런 말을 붙으세요. 오빠 나이 뭐예요? 오빠 제가 부르잖아요. 오빠 안경 벗으면 돼요. 오빠 나이 뭐예요? 좋아하세요? 스물하다는. 그러니까 술잔은 되잖아 그치? 술잔 스물해 오빠. 손가락 징그러워. 그러니까 되게 사랑하는데. 뭐야 저것들은? 사귄다면서 전공도 모르고. 완전 똑같네. 딱 봐도 평범한 공대생 비주얼이잖아. 모르는 소리. 훈남에 비해 다가가기 쉽고 왠지 안심이 되는 훈남이야말로 진정 마성의 남자일 가능성이 높아. 연애야. 어? 어. 여기 앉아. 몇 학번이야? 1학번. 비켜줄래? 언니 좋겠어요. 진국 오빠처럼 자상한 남친도 있고.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재밌게 해? 그냥 진국 오빠한테 쏴달라고 조르는 중. 술? 연애 언니 같은 킹카랑 사귀는데 당연히 한턱 쏴야죠. 아, 에이 무슨. 근데 언니 왜 졸업 안 해요? 어? 아 뭐 그야 휴학도 하고 알바도 하고. 아무래도 취직하려면 학생 신분인 게 유리하니까. 아 이제 졸업해야지. 마지막 학기야. 진로 수정했구나. 취업에서 취집으로. 언니 결혼하는 거? 아 야 무슨 벌써 결혼까지. 왜요 언니? 이제 사귈 때 결혼 생각할 나이 아니에요? 진국 오빠 정도면 결혼 상대로 괜찮은 조건이잖아요. 안정적이고. 진짜 진국이. 이것들이 나더러 늙어 빠진 된장녀라 이거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먹어. 언니도 많이 드세요. 맛있어요 언니 이거. 계란말이 진짜 맛있더라. 빨리 먹어 얘들아. 너도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계란말이. 왜들 그래? 거들떠도 안 보다 남의 남자 되니까 야단들이냐고. 그 정도 평범한 남자면 나만 쳐다볼 줄 알았는데. 평범? 너 평범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니네 여자들 키, 얼굴, 성격, 집안, 연봉 뭐 하나 안 빼고 다 남들 하나만큼 해야 겨우 평범한 거지? 왜 화를 내고 그래? 어? 오빠! 친구가! 친구 오빠! 아, 하연이구나. 오빠 오늘 클럽 갈래요? 아유, 클럽 나는 뭐 별로 없어. 왜 오늘 클럽이 그렇게 간다고? 오빠 가! 가자. 안 들리잖아. 정진국. 아, 여기다. 아, 이상할 것 같은데. 아니. 어, 연애야. 어, 친구가. 어디야? 아, 여기 그냥 학교지. 오늘 뭐 해? 영화나 볼까? 그게 오늘은 선약이 있어가지고 미안. 정신 차리고 거리 조절해. 그놈이 누굴 만나 뭘 하든 신경 꺼. 여보 연애님, 내 말 듣고 있어? 여보 연애님, 어이. 오빠 여기 있었네? 어, 아야 여자들끼리 편하게 얘기하라고. 오빠가 계산했더라? 왜 그러셨어요? 미안하게. 많이 나왔을 텐데. 덕분에 잘 먹었어요. 아니, 멀려. 고마워, 오빠. 오늘은 먼저 들어가. 우리끼리 어디 좀 들릴 데가 있어서. 들릴 데? 어디? 오빠 핸드폰으로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그게... 대답 안 해도 돼. 나도 오빠 믿어. 오빠 내 개인 시간, 인간관계 터치 안 하잖아. 날 사랑하는 만큼 믿으니까. 오~ 부러워.
겨우 산낙지녀에서 벗어났는데 똑같은 바보짓 반복할래? 맞아. 절대 그럴 순 없어. 뭘 보고 저렇게 흐뭇해? 오우, 대박. 다리가 섹시하네. 허벅지가 남자다잉. 클럽 가는 길? 저것들은. 야, 정신구이 개자식아! 가. 아니시네요. 아, 뭐야 이건? 연애 언니. 안녕. 진구 오빠 찾아왔어요? 나? 아니, 나 놀러 왔는데. 정진국이 개자식아! 가 아니시네요. 라고 그랬잖아요 방금. 내가. 불안하다고요? 사실 내가 연애다운 연애는 처음이거든. 게다가 연애같이 예쁜 여자라. 그렇게 예쁜 여자가 왜 하필 나 같은 놈을 만나는 걸까? 주위에 남자도 많을 텐데. 솔직히 남자가 없진 않았죠, 연애 언니. 사실 내가 보자고 한 것도 연애가 묘하게 자꾸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가까워지지 않는 기분 알아? 아니 둘이 같이 있을 때도 툭하면 핸드폰만 보고 있고. 그래 스킨십. 괜찮아요 오빠. 편하게 다 얘기해요. 연애 나 어떻게 생각해? 여자들끼리는 막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야. 야 무슨 아니야. 놀러 왔어 간만에 기분 전환. 있지. 그래서 말인데 나 여기서 본 거 진국이한테 비밀이다. 재밌게 놀아. 이쁘다 야. 갈게. 누구? 아는 사람? 기억 안 나요? 필리 우리 학교 특강 왔을 때 혼자 오바 쩔던 언니. 난 모르겠는데. 나 강의할 때 너만 쳐다봤고. 아 뭐야? 어글거려. 맞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오프라인 현장 실습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시아. 아 구제불로 개맞춤 당한 지가 언제 됐더. 그놈이 내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있어. 오빠가 이해 좀 해줘요. 사실은 연애 언니 오빠 만나기 전에 많이 힘들었었거든. 무슨 일 있었어? 구체적으로 말하긴 좀 그렇고 암튼 맘력이 쉽지 않을 거예요. 남자한테 받은 상처가 크니까. 남자 문제야?
얘기하면 안 되는데. 괜찮으니까 말해줘. 다 들을게. 연아 씨, 아직 확인된 거 아무것도 없어. 앞뒤 안 가리고 확 질러버리는 거, 그 산낙지냐고 했던 짓이야. 맞아?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해. 아무 일도 아니라면 당연히 화낼 필요가 없겠지? 두 사람이 정말로 네 뒤통수를 친 거라고 해도 넌 이미 두 사람을 잃었고, 화를 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넌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낼 이유가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빠,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나는... 어머! 언니! 언니가 여기 어떻게 왔어? 사랑 말고 연애하고 싶댔지? 언니! 오해하지 마. 어떻게 된 거냐면 진국 오빠가 고민 상담할 게 있대서. 고민 상담? 지금이 그 갈림길이야. 고맙다 도경아, 진국이 얘기 들어줘서. 어? 사귄다고 꼭 그 사람의 전부를 다 알 필요는 없어. 사귄다고 꼭 다 알아야 하나? 오히려 더 말 못할 치부, 고민 있겠지. 있는 게 당연하지. 둘이 그럼 얘기해. 나도 누구지 만나러 나왔거든. 연애야! 네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했어. 기분이 어때? 왠지 한결 가벼워. 나쁘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어? 필립! 어? 산낙지녀 졸업 축하한다. 이젠 하산해도 되겠네. 만약에 우리가 정말 만난다면 왜? 나는 널 알지만 내 얼굴 넌 제대로 못 봤다며. 보고 싶지 않아? 아, 안 보고 싶어. 못생겼을까 봐. 예뻐. 봐야 알지. 뭐야죠? 어떻게? 이렇게! 나연아! 누구? 연애! 연애? 연애! 아, 연애! 네, 연애! 산낙지녀! 산낙지녀! 산낙지녀? 와우! 와,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픽업 아티스트 필립과 함께라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연애 강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뜻이죠. 아, 근데 저분은 어떻게 일행군? 안 그래도 저희 1+1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써. 산낙지녀. 연애야. 아이고, 여보시오? 야, 차기대! 나 방금 누구 만났게? 누구? 산낙지녀 대박! 야, 의외로 조립보! 아, 잠깐만,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막 친한 척한 거야. 야, 내가 뜯긴 떴나 봐, 그지? 그러니까 너도 SNS 상담으로 어? 열심히 경험 쌓고 형님이랑 필드해서. 아니, 형 지금 어딘데? 걔 어디서 봤는데? 지금 어디야? 제발 대답 좀 해봐. 너 누구야? 일단 만나자,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널 어떻게 만나? 난 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내가 널 알잖아. 그래, 그동안 난 내 모든 걸 털어놨으니까 널 믿었거든. 근데 난 핸드폰 뒤에 숨어서 쭉 날 속였지. 속인 건 미안해. 근데 내가 필립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연애 상담하는 동안 내가 너한테 했던 말들 거짓말이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어. 이제 다 필요 없어. 너도 연애도 다 끝났다고. 무슨 소리야? 연애가 끝났다니? 이제 네가 상관할 일 아니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오빠. 너 여기서 뭐 하냐? 먼저 가 있어. 금방 갈게.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해. 미안해 오빠. 친구들이랑 진짜 춤만 췄어. 애들이 하도 졸라서. 사귄다고 꼭 그 사람의 전부를 다 알 필요는 없어. 사랑하면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설마 나 미행했어? 오빠가 무슨 삼낙제녀도 아니고. 친구들 앞에서 진짜 망신이다. 애들이 나 사랑받고 산다고 엄청 부러워했었는데. 너 지금 사랑이란 말이 나와? 오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넌 화낼 이유가 없다고. 알겠어? 왜 그래 무섭게. 이런 일로 화내는 사람 아니었잖아. 야, 이 상황에 어떻게 화가 안 나? 어? 화 안 나면 그게 사랑이야? 야, 우리 서로한테 좀 솔직해지자 이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지금 이거 진짜 사랑 맞아?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누구한테 화를 낸 건지 잘 모르겠다. 전화도 안 받고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사랑이었다고 너 그랬지. 온 세상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그 사람 사랑했어? 친구가.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왜 말 안 해줬어? 미안. 도저히 말할 수 없었어. 극한 남자 뭐라고 집착하고 매달리는 진상. 그게 나라서 미안해. 그럼 난 뭐였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모습 보여준 적 없어 너. 그 자식 사랑했던 것만큼 나한테는 진심 아니었던 거지? 진심으로 잘해보고 싶었으니까. 나도 이런 내가 너무 싫어서. 정말 잘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연애 상담까지 받았던 거야. 결국 다 끝났지만. 오빠! 진국 오빠! 어, 하연아. 오빠, 오늘 클럽 갈래요? 클럽? 아, 난 그런데 좀. 필립한테 그룹 가입받기로 했거든요.
오빠도 껴요. 나 연애랑 사귀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오빠한테는 더 특별 훈련이 필요한 거라고요. 연애 언니 남자 경험 진짜 많을 텐데 그러다가 완전 잡아먹힐걸. 사랑하는 사람 이겨먹어서 어따 쓰게. 나는 너처럼 연애하고 싶었는데. 너도 산낙지로 얻어맞고 싶은 거야? 나 산낙지녀야. 너 미행도 했어. 벌써 너한테 집착하기 시작했다고. 이제 사실 다 알았으니까 헤어지자면 헤어져 줄게. 고맙다. 어? 집착해줘서. 나 좋아해줘서. 나 안 질려? 안 무서워? 걱정 마. 나도 너처럼 너한테 집착하니까. 내가 산낙지녀라고. 나랑 연애하는 거 창피하지 않아? 몸의 거리를 조절할 것. 오빠가 화내는데 묘하게 조금 안심되더라. 감정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우리 싸운 적도 없었잖아, 단 한 번도. 불안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나도 이젠 우리 관계가 좀 명확해질 때가 됐다고 생각해. 우리 여행 갈래? 여행? 우리한테 확신이 필요한 것 같아서. 확신 줄 수 있지? 난 결혼 전엔 절대 안 자. 혼전 순결 지킬 거야. 오, 대단하다 너. 평생 한 남자구만. 그건 아니지. 내 순결을 비싼 값에 딜해서 결혼부터 하고 다른 남자랑 실컷 잡으면 되지. 언니 이거다. 이거 한 잔만 그냥 딱. 그럼 오빠 그냥 코피 파. 그냥 가지 말까? 망설여줘? 언니답지 않게 왜? 감정 끌리는 대로 했었잖아. 아, 그래서 끝이 좋았던 적은 없으니까. 연애 상담 다시 해보든가. 아직 한 달 안 지났잖아. 연애 결국 다 돈지랄이구나. 그나저나 그 여자는 어떻게 되살려나. 생각해보면 그 남자 말이 틀린 적은 없었는데. 뭐하냐? 관두란다고 진짜 관두냐? 이 책임감 없는 놈아? 네가 궁금해. 네가
필요해. 됐다. 아니야. 여자친구랑 여행 가는 거 아니냐고 끝까지 캐묻는데 진땀 뺐다 진짜. 오랜만이야. 아니, 근데 엄마도 은근 반기는 뭐 하냐? 있지? 아, 흔쾌히 차키까지 주시더라니까. 내 얘기 들었어? 연애야? 어? 어? 어, 그럼 들었지. 야, 근데 이 차 진짜 좋다. 그래? 어. 누구 차야? 노래를 들을까? 오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빠 여기 너무 좋다. 너무 괜찮다. 고마워. 바다 보러 왔다. 누구지? 대체 누구 연애지? 진짜 좋다. 오빠, 그래도 어? 들어가자. 어. 뭐해? 춤 안 풀어? 어? 아, 이게 배가... 아... 괜찮아? 어, 어!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니 결국 완패했구나? 아니거든. 너 없이도 연애 잘 하고 있거든. 거리 조절에 실패한 게 아니라 거리를 좁힌 거라고. 에... 기어코 최후의 고지까지 넘겨주려고? 남자들이 다 너 같은 게 아니에요. 중국인 너처럼 머리 쓰는 남자 아니라고. 가슴으로 통한 사회라고 우린. 자지마. 싫은데?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말을 들어야 해? 지금부터 알면 되잖아. 지금부터? 만나자. 넌 누구랑 왔어? 혼자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건 왜? 여태 나만 얘기했으니까 이제 네 차례야. 얘기해봐. 여자랑 왔어? 이런 데를 남자랑 왔겠냐 그러면? 그렇구나. 근데 너 웃기다. 너도 여자친구 데리고 여행 왔으면서 왜 나더러는 자지 말래? 어쨌든 좀 보자. 어떻게 그래? 각자 커플 여행 온 건데. 그냥 대충 둘러대고 나와봐. 20분 뒤에 등대에서 보자. 이 시간에? 기다린다. 연애야, 다 씻었어? 나갈게. 아씨, 뭐야, 간둘러 죽겠네. 나게 약속 서프라이즈. 날 지켜줄 수 있다고. 이제 세라마 씻고 나와. 나 금방 밖에 좀 나갔다 올게. 함께 가.
Surprise. 내가 주는 느낌 그걸 믿는 거야. 우리의 첫 여행을 위해서. 연애야, 어? 나 도저히 못 참겠어. 날 깜짝 놀라게 해줄 거지? 그럼 보통 놀라는 게 아닐 거다 보면. 연애야, 바꿔 먹을래? 그럼 골라. 연애야, 키스해도 돼. 오빠, 내가 원하는 프로포즈나 그런 게 아니잖아. 아니라고? 나 너무 기대돼.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 내가 필요 없어졌다.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야?